경기는 한울과 타산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꺼졌네.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안군 관내 동호인들이, 족구 동호인들이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에어컨이 들어오고 아주 경기장은 아주 훌륭합니다. 실내에서. 지금 점수가 8대 6으로 한울 리드. 아, 김원식 씨가 이제 페인트도 가끔 놓네요, 저렇게. 페인트 처음 나왔네. 좋았습니다. 6대, 10대 6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경기는 태안군 관내 족구 동호인들이 교류전입니다. 정기 교류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입니다. 한울과 태산의 경기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 앞쪽에 보이는 팀이 한울이고 코트 건너편에 있는 팀이 태산입니다. 태산의 공격수는 오늘 신예 유영광씨가 왔는데 족구는 실작한지는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잘하네요. 한울의 공격수는 김원식씨. 교류전은 1-2세트를 15점 큐스 없이 진행합니다. 1-2세트를 진행을 하고 결과는 종합으로 해서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안축은 많이 힘이 좋네요. 아직 그 족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감각이 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는 참 많네요. 젊은 친구라서. 아, 좋네요. 아, 이거 비각 공격은 아주 참 좋았네요. 아유. 이용광 씨 화이팅! 어이, 잘하네. 12대 9 한울 리드. 점수 판정 조금씩 돌려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돌려놔 판정이나.
점수판 좀, 좀 돌려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 돌려놓으라니까. 14-10. 아 저 친구 되게 말 안 듣네. 14-10 못 알아들어. 14-10 돌려놓으라니까. 그리고 아유 아유 아, 11-14 한올 리드. 아 이래서 1세트는 15-11로 한올 승리가 됐습니다. 2세트 보시겠습니다. 코트를 바꿔서 앞쪽에 보이는 팀이 태산이고 코트 건너편에 있는 팀이 한울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2세트 시작합니다. 네. 2세트는 태산의 서브로 공격. 아, 나이스입니다. 아, 수비 좋습니다. 화이팅! 좌수비가 너무 좌측으로. 아, 1-0 한울 리드. 아 좋습니다. 아, 발이 뉘었네. 뉘었어. 생각이 많은. 아유. 지금 같은 공격은 아주 좋습니다. 4-1 한올 리드.
스코어가 많이 벌어지네요. 8-1입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나갔네요. 9-4 한울 리드. 수비 좋습니다. 13-7 한울 리드. 저런 거를 왜 바운드를 시킬까? 그냥 A로 가면 좋은데. 네? 14-8 15-8로 한울이 승리했습니다. 네, 여기는 할리족구입니다.
예,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